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번개콩입니다. 유닛 16 리딩 1 들어가겠습니다. 자, 스포츠 팬들은 are those. those는 여기서는 일반 주어, 사람들이란 뜻이요. 일반 주어라니까. 자, 일반 주어인데, 자, 그러면 those individual. 일반적인 individual은 개인들. 자, 개인들인데, 그래서 사람이 있고 후로 잡았죠. 관계대명사 복수, 복수, 복수 동사예요. 종속절. 자, 수거로 be interested in. 잘 쓰죠, 우리. 흥미가 있는 사람들이다. 자, 그리고 저 who 아래 지금 복수동사 썼고, 그 다음 who follow예요. 복수동사예요. 따르는데 스포츠를, 팀을, 혹은 athlete는 운동선수. 자, they, 그들은 아니죠. 여기서 해석은 스포츠 팬들은 들어가야 돼요. 애플로적으로 할게요. 자, have, 가지고 있는데, 자, love, 사랑을, for the game, 게임을 위한. 자, particular는 특정한. 자, rooting interest는 뿌리가 되는, 흥미니까 근원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in specific은 구체적인. 자, 선수나 혹은 팀에. 자, 그래서 unlike 들어갔죠. unlike 들어갔을까에서는 그러나, however 들어가요. 자, 그러나 unlike 뭐와 틀리게, 스포츠 관중과는 틀리게, 많은 스포츠 팬들은. 자, 그래서 spectator는 관중들. 관중이란 말은 여기서는 의미상 실제로 참석해서 보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스포츠 팬은 뭐 TV나 이런 걸로 보는 사람, 인터넷. 자, 많은 스포츠 팬들은 may 동사 원형. 자, 아마도 not ever witnessed, have 또 PP죠. ever이 들어갔으니까 현재 완료의 용법으로 봤을 때는 경험의 용법. 경험의 용법이죠. 자, witness는 목격하다. 목격하면 안 되고 목격하다. 자, 목격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뭐를, 그들의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운동선수. 자, 혹은 스포츠 perform, 공연, 혹은 수행이란 말이죠. impulse는 직접,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직접으로 요약하면 됩니다. 자, 스포츠 관객이라는 것은 are those도 일반적이죠. 그러한 개인들인데 또 사람으로 잡아요. who witness,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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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 s 들어가면 안 돼요. es. 자, 그러면 witness 목격. 자, 목격하는 사람인데 스포츠 이벤트를. 자, 임펄스는 직접이죠. 똑같이. 자, 많은 경우에 스포츠 관중들은 represent에서는 대변한다. 자, 대변하는데 가장 로얄 빈칸 느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가장 로얄하다 하면 충성스런. 자, 충성스러운데 모든 팬 중에. 자, 왜냐하면 데이가 말하는 그들은 아니죠. 누구? 여기서는 spectator, s로 적을게요. 이 관중들은 have dedicated 해왔기 때문에, 헌신 해왔기 때문에 시간과 돈을. 자, to watch, 부정사 부사겠죠. 보기 위하여, 부사의 목적. 자, 게임을 impulse 또 직접. 자, 그 다음 여기서는 예를 들어 for example 들어갑니다. 자, 예를 들어 저 season ticket holder 하면 season ticket은 1년 내내 티켓 볼 수 있는 거죠. 티켓 가지고 뭐 연간 이용권. 자, holder는 ER이니까 사람이겠죠. 그래서 홀더는 뭐라면은 보유자. 자, 연간 이용권 보유자들은 오픈 삽입절이고 BD 조디 일합에 일반 동사 앞에 쓴 빈도부사죠. 자, 리프레젠트는 대변한다. 그래서 동사 단수 취급했어요. 저 홀더 주어 복수, 아니 단수. 자, 가장 데디케이티드 또 과거분사로 썼네요. 아까도 나왔듯이 데디케이티드는 헌신되어진, 뭐 충성스러운, 헌신되어진이죠. 충성스러운 해석해도 되고. 자, 모든 스포츠 팬 이렇게 수식해줘요. 저 헌신되어진 모든 스포츠 팬을 의미해. 자, 왜냐면은 그나 그녀란 말 아까 연간 이용권 보유자들은 regularly 정기적으로, 부사가 정기적으로 참여. 잘 안되네요. 참가. 자, 하면 정기적으로 참가하기 때문에. 자, 어디 참가하냐면 게임에. 자, 그러나 여기서부터는 밑에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자, in other case는 다른 경우에. 자, 스포츠 관객들은 may 동사원형. 자, 또한 include에 하면 포함한다. 자, casual은 가끔 가는, 가끔씩 꼴릴 때마다 하는 팬들을, 혹은 사람인데 who attend sporting event
어떤 사람이면 참여하는 스포츠 이벤트에 자, 아웃옵은 우리가 프롬의 뜻이죠. 몸으로 붙은데 단지 curiosity 호기심으로 하는 가끔씩 완전 충성 아니라도 이런 사람도 보러 갈 수는 있죠. 직접 그러니까 스펙테이터에 포함되기도 한다. 여지를 좀 남긴 겁니다. 그래서 윗글에 뭐 주제라기보단 소재인데 소재를 알파고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 관중과 팬의 차이.